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지구를 어른 네모 크기 정도로 압축하면 블랙홀이 된다. 정답은 손톱.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블랙홀. 왠지 블랙홀이라는 이름조차도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손톱만한 크기로 압축하면 블랙홀이 된다고 합니다. 지구가 손톱만한 크기가 된다니 상상이 잘 안 가죠? 그럼 블랙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원 교수님, 궁금해요. 사실 우리는 지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지구가 손톱만한 크기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좀 상상이 잘 가지가 않아요. 네,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30배 이상 무거운 별들이 주로 수축해가지고 된 게 블랙홀이거든요. 네. 태양보다 30배 이상 되는 별들은 마지막 순간에 폭발을 합니다. 초신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폭발을 한 다음에 남아있는 물질들, 보통 폭발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물질들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한 3배 이상이 되면 그것이 수축해가지고 블랙홀이 되는데요. 이 블랙홀은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지름이 지구의 손톱만 정도, 1cm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름은 한 2cm 가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른 손톱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근데 도저히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우리 21세기의 과학으로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그맣게 축소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아무리 눌러도. 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잘 못 느끼는 중력이라는, 중력만을 가지고 지구를 손톱만 정도 크기로 만든다는 거, 정말 블랙홀이 대단하겠죠. 네. 그래서 이 태양을 또 블랙홀이 될 수 없느냐? 태양은 될 수가 없는데, 만약 태양을 블랙홀로 만든다면 그 반지름이 한 3km쯤 됩니다. 반지름이 한 3km 정도로 태양을 눌러버리면 블랙홀이 되긴 하지만, 네, 그럴 힘이 없죠. 그리고 뭐 가끔가다 이런 얘기도 해요. 만약 이 순간에 태양이 블랙홀이 되면 어떡하느냐. 네. 뭐 그럴 일은 절대로 없고요. 만약 블랙홀이 정말 하나 되더라도, 될 수 있는 확률은 0.1%도 없습니다만은, 블랙홀이 되더라도 지구에 미치는 중력은 똑같습니다. 네. 그죠? 중력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질량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가지고 블랙홀이 된 거거든요. 네. 따라서 태양이 블랙홀이 되더라도 지구에 미치는 중력은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지구는 그대로 태양을 돌 겁니다. 네. 다만 태양 옆에 가면 빨려들겠죠. 네. 하지만 그건 만화고요. SF고요. 네. 실제로 블랙홀 되기 위해서는 태양보다 질량이 보통 30배 이상 되는 별들이 죽은 다음에 되는 겁니다. 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아무튼 우주의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 블랙홀. 뚱뚱한 별의 시체인데요. 태양보다 질량이 30배 이상 되는 별들이 죽은 다음에 되는 거고요. 지구를 블랙홀로 만들었을 때 그 지름이 거의 손톱만큼, 네, 그 반지름이 한 1cm 정도로 작아진다. 한 정도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블랙홀이 태양보다 뭐 30배 이상 무거운 별이 죽었을 때, 네네, 나타나는 거고, 또 지구 같은 경우 블랙홀 때문에 이렇게 손톱만한 크기로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블랙홀 빠져든다면, 네, 반지름이 한 1cm 정도로 줄어든다는, 네, 거죠. 근데 그럴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작은지를 상상하기 위해서 비유한, 네, 거고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지구, 지름 13,000km인 지구가, 네, 이 반지름이 한 1cm 정도로 작아져야 된다. 비유한 겁니다. 그럴, 네, 일 그러니까 없습니다. 뭐 지구던가 태양이던가 이렇게 블랙홀 때문에 이렇게 작아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태영의 생활천문학,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